작은 이벤트도 아쉬운 점은 촉촉해. 바비브라운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얘는 꼭 소장에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이시나요? 내돈내산으로 마음이니까요. 우리 블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살짝 상큼상큼하지 않나요? 짜자잔. 이제 3월이기도 하고 봄이 상큼 다가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좀봄 느낌 물씬 나게 바꿔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해주시는 브랜드별 추천템, 비추천템 영상을 갖고 왔어요. 제가 영상마다 페리페라 제품을 진짜 잘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언니, 립뭐 발랐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고민도 없이, 여러분, 저 페리페라 발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페리페라의 추천템? 비추천템 영상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짜잔! 여러분, 가장 처음은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총 5가지 섀도우 팔레트로 출시를 했어요.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코랄합계 핑크 전설,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워, 새로운 컬러로는 봄바람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입니다.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은 베이지, 토스트, 토프 음영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브라운 컬러의 음영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쉐이딩이나 내추럴 메이크업에 적합해요. 단점으로는 너무 비슷비슷한 명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에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가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수템으로 구매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코랄합계 핑크 전설은 코랄, 핑크, 번트 로즈, 브라운 컬러로 음영이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핑크 계열에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까지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로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는 골드, 베이지, 토피너. 따뜻한 브라운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컬러 중에서도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돋보이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첫 번째 소개했었던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한 팔레트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팔레트를 더 추천을 해요. 네 번째,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어 팔레트는 핑크 베이스, 로즈 페탈, 애쉬 계열, 퍼플, 브라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페리페라 팔레트에 웜한 계열을 많이 빼고 애쉬빛과 퍼플 계열을 많이 넣어서 여름 쿨톤 분들부터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팔레트고요. 적당한 명도의 차이로 이 섀도우 팔레트는 쿨톤 분들이라면 꼭 소장을 해도 될 만큼 추천을 하는 팔레트예요. 새로 출시된 봄바람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팔레트는 이번에도 역시나 핑크, 베이지, 코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고요. 코랄합계 핑크 전설 팔레트를 더 추천을 해요. 명도의 차이가 너무 적어서 또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음영 컬러의 구성이 아쉽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을 해봤는데 페리페라의 장점은 항상 컨셉을 잘 잡고 출시를 한다는 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쉬운 점 명도의 차이가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컨셉이 반복되다 보니까 팔레트와 팔레트끼리 약간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다면 페리페라는 항상 이렇게 길게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를 하더라고요.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한다는 점은 좋지만 아쉬운 점은 이게 화장대 위에 올려놨을 때 공간이 애매해진다는 점? 그래도 정말 정말 중요한 가격은 19,000원이잖아요. 다른 일반 섀도우 팔레트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비싼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페리페라는 비교적 저렴한 팔레트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자면 페리페라의 완전 압승?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나 섀도우 팔레트를 이것저것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페리페라의 이 무드 팔레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페리페라 밀크 블러 토너 크림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저는 3개를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1번
1번, 2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3번의 로지 컬러까지 밀크 블러 토너 크림은 딱 이거 추천해요. 퓨어. 퓨어가 완전 아랑 추천인데요. 퓨어는 촉촉하고 바르는 순간 피부 위에서 물방울이 맺히면서 천천히 서서히 스며드는 제형감이에요. 건조한 피부한테도 추천하고 톤업 효과도 굉장히 높아서 이 크림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톤업 효과는 누릴 수 있다. 다른 토너 크림이랑 비교했을 때도 톤업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마음에 드는 점은 촉촉해. 일반 토너 크림은 사용하고 나면 특유의 그 건조함과 뻑뻑함이 정말 단점이잖아요. 가격도 만 원이라서 정말 정말 저렴하고 톤업 효과랑 촉촉함까지 둘 다 잡았다. 그래서 진짜 얘는 꼭 사세요. 정말 정말 추천해요. 두 번째 벨벳은 약간의 유분기가 느껴지면서 살짝은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톤업의 효과는 1번이랑 비슷하고 개인적으로는 벨벳의 유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로지 컬러는요. 새로 출시가 된 톤업 크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톤업 크림인데요. 핑크 컬러의 특유의 선크림과 톤업 크림의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기존의 페리페라가 향이 정말 강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왜 새로 출시된 로지 컬러는 향도 강하고 특유의 선크림 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톤업 효과를 비교했을 때도 약간 로지가 조금 더 약한 느낌이거든요. 만 원이면 진짜 짱이거든요. 요거 가장 추천을 해요. 다음은 얼굴에 윤곽을 살려주는 페리페라의 잉크 V쉐이딩을 소개를 해볼게요. 페리페라 잉크 V쉐이딩 안 써본 사람 없잖아요. 가격도 정말 착하고 활용도도 높고 톤업별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완전 장점인데요. 페리페라 잉크 V쉐이딩은 총 3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아몬드 브라운, 카카오 브라운,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아몬드 브라운은 21호부터 23호까지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카카오 브라운은 22호부터 25호까지 약간의 옐로우 톤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마지막 헤이즐 그레이는요. 쿨톤 분들에게 맞춤으로 나온 쉐이딩 팔레트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에게 가장 가장 추천을 합니다. 제가 잉크 V 쉐이딩은 진짜 진짜 잘 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빵꾸가 생길 정도로 잘 사용을 하는데요. V자로 생겼잖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요. 노즈. 윤곽 살려주고 애교살 그림자, 눈썹까지 활용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전체적인 이 세 가지 컬러를 다 섞어서 사용하면 얼굴의 바깥쪽 윤곽을 살리기에도 괜찮아요. 가루날림도 적고 블러한 듯하게 정말 소프트한 이 발림성이 정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위에 딱 올리면 내 스킨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완전 추천. 진짜 진짜 추천해요. 페리페라의 듀오포켓 글리터 섀도우는 카라멜 라이즈드 솔트, 시쉘 크럼블, 솔티드 슈가 플럼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카라멜 라이즈드 솔트는 코랄, 골드, 샴페인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쉘 크럼블은 오팔, 핑크, 화이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솔티드 슈가 플럼은 핑크와 퍼플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짜자잔 여러분 요거 많이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런 글리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섀도우 팔레트 잘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추천하는 팔레트가 있어요. 완전 아랑픽 아랑이 완전 추천하는 팔레트가 있거든요. 바로 요거예요. 듀오포켓 글리터 섀도우의 카라멜라이즈드 솔트예요. 제가 인간 까마귀잖아요. 까까까 글리터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 4만원짜리 바비 브라운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3만원짜리 어반디케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정말 최고. 진짜 얘는 꼭 소장해보세요. 8,000원이라서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요. 손으로 싹 발라서 블렌딩 했을 때 밀착력도 높고 가루날림도 적어서 저처럼 까마귀이신 분들 글리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추천해요. 다음은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입니다. 제가 페리페라 치크도 집에 정말 정말 많은데 얘는 약간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우선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1호부터 5호까지는 기존의 페리페라의 치크였고요. 6호부터 8호까지는
8호까지는 조금 더 뮤트로운 컬러로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블러셔거든요. 기존의 1호부터 5호 컬러들은 채도가 조금 진하고 명도는 보통이어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뭉치거나 사용하기에 살짝 어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상에서도 이 페리페라 치크는 딱히 안 보여드렸던 게 저도 사용을 하다 보면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칭찬할 점이 요것들, 요 세 가지 컬러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블러셔거든요. 6호, 7호, 8호. 이 컬러들은 조금 더 채도가 빠지고 명도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맑으신 분들한테는 덜 뭉치고 덜 부담스럽게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의 컬러들도 조금 더 이렇게 뮤트로운 느낌으로 냈으면 어떨까 싶은데 다음은 짜자잔! 요거는 페리페라의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제가 페리페라 컨실러는 일할 때 잘 쓰거든요. 페리페라 컨실러는 정말 커버력이 좋아요. 밀착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나 영상 촬영, 화보 촬영 찍을 때는 제가 페리페라 컨실러 진짜 잘 쓰는데 제가 쓰기에는 주름기임이나 건조함 때문인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6,000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방법은 약간 맑고 묽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으면 진짜 기똥차다는 거. 요건 인정. 그래서 페리페라 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아랑템이에요. 짜자잔! 여러분 다음은요. 이거 완전 여러분 아랑템. 이건 진짜 아랑이 각 잡고 추천하는 추천템인데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입니다. 저는 1호, 2호, 3호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딱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쓱 와볼게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속눈썹이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줬는데 제 속눈썹은 얇고 힘이 없고 바르면 축축 처져요. 이런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하는 꿀조합이 있어요. 1호랑 3호입니다. 1호 롱래쉬 컬링은 데일리로 가장 추천을 하고요. 깔끔하면서도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이 두 번째 볼륨 컬링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륨감이 풍성하게 올라간다는 점은 장점인데 살짝은 뭉치고 떡질 수도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한번 양을 덜어내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가장 마지막, 얘는 좀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깔끔 컬링이에요. 그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깔끔 컬링을 뿌리 쪽에 얇게 한번 발라주고 조금 더 길어지고 싶은 부분에 롱컬링을 한번 발라주면요. 정말 연예인 속눈썹 붙인 것처럼 짜라란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은요.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어요.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리퀴드 글리터입니다. 요 컬러들은 제가 전 컬러를 전부 다 구매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템이에요. 제가 정말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이런 까마귀가 바라봐도 약간 아쉬운 글리터감에 사용했을 때 액체가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섀도우를 예쁘게 올리고 나서 이 글리터를 바르면 오히려 이 글리터 때문에 약간 닦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쏘쏘. 그냥 가격도 저렴하지만 다음은 여러분 투쿤투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리페라 찐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페리페라 에어리더 패드인데요. 짜자잔.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페리페라 에어리더 벨벳은 전색상을 다 모으고 또 모으고 올리브영 갈 때마다 4호, 14호, 15호, 16호, 17호는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홀린 듯이 매번 사는데요. 에어리더 벨벳 진짜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저 오늘도 에어리더 벨벳 발랐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언니 뭐 발랐어요? 그러면 제가 저 14호도 바르고요. 15호도 바르고요. 16호도 바르고 17호도 바른다고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이 정도면 나 페리페라의 지분 있다. 진짜 얘는 에어리더 벨벳은 완전 추천. 얘만한 벨벳 틴트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추천을 하거든요. 페리페라 틴트가 진짜 많은데 이 중에서 아랑 컬러를 또 꼽아봐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14호, 15호, 16호, 17호입니다. 정말 거짓말은 안 하고 이 네 컬러들은 내 돈 내산으로 최소 4통 이상 샀다.
이 중에서 15호의 임무다물은요, 이제 몰랑이 분들이 아랑 언니 하면 임무다물이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집에서 대충 세어봤는데 얘를 5통, 6통 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방마다 하나씩 넣어놓고 있어. 진짜 여러분, 15호는요, 저의 인생 컬러거든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컬러. 완전 아랑템. 14호 핑크 짬바는 조금 더 쨍한 핑크 컬러가 느껴지기 때문에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15호 임무다물은 봄 웜톤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세요. 왜냐? 안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16호랑 17호 둘 다 코랄이 베이스라서 봄 웜톤 분들은요, 무조건 사세요. 제발 사세요. 꼭 사세요. 안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저 진짜 이 정도면 페리페라 진심인데 16호는 조금 더 차분한 코랄 베이스고요. 17호는 조금 더 핑크톤이 도는 컬러라서 이 컬러도 웜톤, 쿨톤 분들이 나눠서 사용을 하기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페리페라의 추천템, 비추천템을 소개를 해봤는데 저 페리페라에 정말 진심이다 보니까 애정이 듬뿍 담겨서인지 솔직히 추천템이 더 많기는 했었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페리페라의 참 진심이기도 하고 우리 물랑이 분들한테 항상 영업만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물랑이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제가 댓글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제 다가오는 봄에 화장하고 싶은 우리 물랑이 분들을 위한 저희 작은 마음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